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박영선 예비후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연등회와 템플스테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공동선 실현을 위해 설립된 조계종 화쟁위원회 제6기가 출범했습니다. 화쟁위원장 포정스님은 우리 사회의 화쟁사상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계종립 동국대학교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온라인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최초로 진행된 행사는 총장과 신입생들의 실시간 화상대화 등을 통해 비대면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주한인도문화원이 동국대 불교대학과 오는 26일까지 온라인 특별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한국과 인도를 이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불교를 주제로 5명의 연사들이 강의합니다. 대학생 불자 양성 등 청년 포교 앞장서는 대불련 총동문회가 청년 불자를 위한 공간 마련에 속도를 냅니다. 2023년까지 60억 원의 재원을 모여내 청년 포교 거점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박영선 예비후보는 연등회를 전 세계인들이 즐기는 문화축제로 템플스테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독특한 문화관광상품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불자인 어머니의 기도로 지금까지 정치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불교와 인연을 소개하고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며 불교계 현안 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며 인사했습니다. 특히 전통과 디지털 문화 접목이 관건이라며 서울시의 전통사찰 그리고 한국불교의 중심인 조계종과 조계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통과 그 이제 21세기 디지털 문화를 어떻게 잘 접목시키느냐가 관건인데 그 가운데서 특히 서울에는 전통사찰의 문화와 역사가 있고 또 이 불교의 일번지 조계종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과 이 불교의 관계는 그 여러 가지로 굉장히 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연등회와 템플스테이를 세계인이 향유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연등 행사 이거를 사실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행사로 만드는 일, 또 그 템플스테이를 지원하는 일, 이런 것들이 그 우리나라의 그 독특한 그 문화를 세계에 좀 알릴 수 있고 그 시장이 되면 각별히 그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원행 스님은 세계 문화유산에 걸맞은 인프라 구성이 중요하다며 연등위의 전승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통문화가 잘 가꿔져 있고 외국인 왕래가 용이한 남산 한옥마을 충정사를 후보지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의 국가적 의미와 역사를 잘 살펴 예전에 없던 서울의 모습을 만드는 데 노력해달라며 기대의 뜻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큰 발언을 해서 서울시가 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후보는 불교계와 소통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전통과 디지털 문화를 접목하고 불교 문화를 세계인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로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강조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사회적 공동선 실현을 위해 설립된 조계종 화쟁위원회 제6기가 출범했습니다. 위원장 호성 스님은 우리 사회의 화쟁 사상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내 화합조정과 사회적 갈등 현안을 중재해오고 있는 화쟁위원회. 불교의 화쟁 정신으로 사회적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설립됐습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화쟁위원 위촉식을 열고 제6기 화쟁위원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위원장은 전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이 맡았으며
광진노인 종합복지관장 화평 스님과 중앙승가대 교수 금강 스님, 진관사 주지 개호 스님 등 스님과 제가자 2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코로나19로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그 화쟁위원회 본뜻을 살려서 앞으로 불교와 종단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축에 허락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화쟁위원회는 직영사찰 제도 개선 제안과 4대강 사업 국민적 논의위원회 합의 등으로 1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한진중공업 문제 해결을 위한 108배 기도와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범종교회, 철도파업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 중재 합의 등을 이끌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밀양 송전탑 유족 장례 진행 중재, 지리산 댐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위원장 호성 스님은 우리 사회는 갈등과 대립이 많다며 모두가 화합하고 통합되는데 화쟁위원회가 일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불교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 화쟁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뿌리 내리는 역할을 좀 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새로 출범하면서 종단의 화합은 물론 사회 갈등을 봉합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해나갈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BTN 이석구입니다. 조계종 불교성전 편찬위원회가 내일 오후 4시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종단본 불교성전 봉정식을 봉행합니다. 봉정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세민대종사와 총무원장 원행스님, 중앙종회의장 정문스님, 호계원장 무상스님, 교육원장 진우스님, 포교원장 지용스님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종단본 불교성전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 가섭존자가 주도했던 칠엽굴에서의 제1차 결집과 스리랑카 스님들이 야자나무 잎에 부처님 말씀을 새겨서 폐엽경을 만들었던 정신을 담았습니다. 또 중국인들이 인도 스님들을 법사로 모시고 한문 대장경을 결집했던 열정과 우리 선조들이 초조 대장경, 팔만 대장경을 새겼던 숭고한 마음을 계승했습니다. 불교 성전 봉정식은 BTN 불교TV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됩니다. 조계종립 동국대학교가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온라인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최초로 진행된 행사는 총장과 신입생들의 실시간 화상 대화 등을 통해 비대면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LED로 표현된 형형 색색의 불빛이 창의적인 퍼포먼스와 동국 혁신을 꽃피우며 교내 중간당을 장식합니다. 대형 스크린 속 대학 새내기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동기들과 함께 축하 공연을 감상하는 이색 풍경이 펼쳐집니다. 조계종립 동국대가 개최한 온라인 입학식 현장. 올해는 총 3,042명의 신입생들을 맞이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줌을 활용한 비대면 생중계로 진행되며 사전 신청한 1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최초로 시행된 온라인 입학식은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과 윤성희 총장 등이 참석해 환영 인사를 건넸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댓글이 이어지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올해를 교육 혁신의 원년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미래 사회를 이끌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로 거듭나도록 학교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입학식은 윤성희 총장과 신입생들의 화상대화 속 동국을 향한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캠퍼스 지원 동기와 학업 목표 등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저마다의 포부를 밝혔고 신입생들은 학교 정책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며 코로나 종식과 하루 빠른 대면 교류의 장을 기대했습니다. 동국 홍보대사가 되고 싶다는 새내기와 방송반 동아리 참여, MT 경험 등 대학의 낭만을 꿈꾸는 소소한 발언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별히 사회학을 지원하게 된 동기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또 제가 미력하게나마 좀 사회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바꿔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특히 사회적 약자의 삶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각 학과를 소개하는 영상은 물론 입학을 축하하는 메시지도 이어졌는데
동국을 빛낸 동문들이 나서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이사장 성우 스님은 불교의 인연법을 바탕으로 선후배 간의 동고동락과 참된 도전을 찾아가는 대학 생활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대학 생활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찾아보고 열정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위기 속 온라인 입학식을 성공적으로 마친 동국대는 번화기념 고형과 불교 사상의 핵심을 쉽게 전달하고자 불교 성전과 불교 입문 등 두 권의 책을 신입생들에게 배포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주한 인도문화원이 오는 26일까지 온라인 특별 강연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한국과 인도를 이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불교를 주제로 5명의 연사들이 강의합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주한 인도문화원이 동국대학교 불교대학과 함께 준비한 이번 특별 강연 시리즈 불교, 인도와 한국을 연결하는 수단을 주제로 오는 26일까지 매일 오후 2시 줌을 통해 온라인 진행됩니다. 불교를 중심으로 문헌, 철학, 명상, 설화, 해상무역 등 5가지 주제로 특별 강연을 준비한 겁니다. 주한인도대사관은 이번 강연으로 불교를 통한 양국의 관계 향상에 큰 기대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Friends, it's interesting to know that in the cultural interface between India and Korea, which dates back to the early years of the Christian era, some of our first interaction and most deep-rooted and long-standing interaction was driven by Buddhism. Our peoples were engaged in the exchange of goods, yes, but also in the exchange of ideas and of dharma. I understand that the contribution made by Korea in the further spread of Buddhism in this region is also significant. 첫날은 동국대에서 불족적의 상징 체계 연구로 박사 졸업을 한 법진 스님이 연사로 나섰습니다. 법진 스님은 불교 문헌들이 한국과 외국에서 어떻게 제작돼 왔는지를 통해 교류의 역사를 풀어냈습니다. 인도 초기 어떤 나무를 써서 문헌을 만들었고 어떻게 불교의 가르침을 기록했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또 나무별 특징을 잡아 통도사 영산전 팔상도에 그려진 부처님 일대기를 예로 들며 불화의 이해도를 높이는 법을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의 국보 해인사 팔만대장경 제작이 인도의 경판 제작과 어떤 점이 비슷하고 다른지 등을 비교하며 강연 참가자들을 한국과 인도 사이의 깊은 관계를 발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그 인도 대사관에서 그리고 인도 문화원에서 이렇게 그 불교를 주제로 한국과 인도 사이의 어떤 이런 아주 깊은 유대 관계와 어떤 인도와 한국이 만나는 어떤 이런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 시리즈를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아주 감사하다는 말.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는 특별 강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동참을 원하는 시청자는 접속 코드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따라 전 세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유학 중인 미얀마 학생들도 한국에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제안 미얀마 외대 한국어과 학생연합회는 어제 서울 종가격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부를 규탄하는 데 함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군부가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무고한 국민들에게 총구를 겨누며 무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500명이 넘는 국민이 연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주의를 먼저 이룬 한국이 미얀마 국민의 편에 서주길 바란다며 아웅산 수치 고문의 국음 해제 요구에도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습니다. 대학생 불자 양성과 장학 사업 등 청년 포교 앞장서는 대불련 총동문회가 청년 불자를 위한 공간 마련에 속도를 냅니다. 2023년까지 60억 원의 재원을 모여내 청년 포교 거점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7년 한국 대학생 불교 연합회 출신 동문들이 청년 포교 원력을 세워 조직한 대불련 총동문회. 각 대학교 불교 동아리 복원과 활성화를 위해 장학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대불련 총동문회가 올해 청년 불자를 위한 공간 마련에 박차를 가합니다. 지난해 12월 고불식을 통해 알린 가칭 대학전법센터 천일건립불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학생 불자들의 전국 단위 신행 조직인 대불련 창립 60주년이 되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60억 원에 달하는 재원 모연에 나섭니다. 대학전법센터는 대학생 불자 선후배들의 네트워크이자 취약한 청년 포교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전망입니다. 물론 건물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 그 청년 불자들이 신행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공간, 그다음에 그런 연대와 지원의 근본 도량이 되기를 위해서. 대불련 총동문회는 대학전법센터 건립불사가 원만 회향할 수 있도록 각 지부와 회원들이 동참하는 화엄경 사경도 진행 중입니다. 재원 마련에 국한하지 않고 대학전법센터 불사 과정에 더 많은 사람들의 원력을 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특정 대학에서는 동문과 재학생들이 화엄경을 함께 나눠 사경하며 신행의 의미도 더하고 있습니다. 총동문회는 오는 4월 1차 100일 기도를 마치고 제주지부에서 2차 100일 기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여법하게 회향도 되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소망했고 우리의 원력이 어땠고 그다음에 우리의 원력을 다시 성취를 하는 그런 그 각각의 개인들의 바램들이 성취가 됐으면 좋겠고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년 불자를 양성해 불국토 건설에 이바지할 대학전법센터는 불교계의 메마른 청년 포교에 한 줄기 희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재단법인 영도문화복지재단이 시엠 명상상담센터를 개원했습니다. 영도문화복지재단은 어제 이사장 하림스님, 전법도량의장 만초스님, 홍수나 명상상담센터 센터장 등 4부 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영도문화복지재단 부설 CM 명상상담센터 개원식을 진행했습니다. 부산 이타선원 앞에 개원한 CM 명상상담센터는 걷기 명상, 원데이 명상, 심리검사, 전문 명상상담 등으로 부처님의 마음 공부에 대한 가르침과 수행법을 전하고 명상지도사 자격과정도 운영해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 하림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상담과 명상을 통해 불자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천태종 서울 신촌 성룡사 주지에 부산 삼광사 주지를 역임한 세훈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천태종 서울 신촌 성룡사는 지난 21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한병규 신도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0대 주지 세훈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하고 도심포교 활성화를 발언했습니다. 제19대 주지 진철 스님의 이임식도 함께 봉행된 이날 법회에서 세훈 스님은 서울 지역 최초의 포교 도량인 성룡사 주지를 맡게 돼 영광이라며 신도들과 함께 세상을 밝히는 도량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지역 소외계층과 문화포교에 앞장서며 8년 동안 성룡사 불사를 이끌어왔던 전 주지 진철 스님은 인천 황룡사 주지로 임명됐습니다. 천태종 원주 성문사 제16대 주지에 대명스님이 취임했습니다. 지난 21일 성문사에서 봉행된 법회에는 신임 주지 대명스님과 송기현 국회의원, 곽도영, 강원도의회 의장 등 4부 대중이 동참해 힘찬 시작을 알렸습니다. 대명스님은 성문사를 내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해지는 곳이라는 슬로건을 발표하며 모든 불자들의 화합의 장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천태종 교육국장 소임을 맡고 있는 대명스님은 성문사에서 운영 중인 성문유치원과 성문노인요양원 등을 적극 활용해 교육과 복지포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명스님은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있지만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선운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 바람 불어 서른 날의 말이에요. 동백꽃을 보신 적이 있나요? 눈물처럼 후두둑 지는 꽃 말이에요. 내일 오후 4시 조계사에서 불교 성전 봉정식이 봉행되는데요. BTN 유튜브를 통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